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으면 점수가 오르는 영어 사연 선생님입니다. 자, 9월 학병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험 잘 치르셨나요? 이제 잘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쌤이 이제 매번 이야기를 하는데 학평이 끝나고 나면 이거 가지고 그냥 아, 잘 봤으면 난 잘 봤으니까 기분 좋아하고 못 봤으면 아, 오늘 시험 망쳤어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소비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 2학년이잖아. 그러면 이 한 번 한 번의 학평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정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시험 한 번 한 번은 여러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거를 빠르게 개선하고 특히나 우리 영어 절대평가하에서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틀려야 되는 거 아시죠? 100점 기준으로 아 나는 듣기 한 개만 틀릴 거야. 나는 빈칸 두 개만 딱 틀릴 거야. 나는 장문에서만 딱 하나 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틀리는 개수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아실 거예요. 3학년 되기 전에 어느 정도는 자신의 그 개수를 파악해 두셔야 돼요. 나는 가만 보니까 3점에서 꼭 두 개를 틀려. 나는 가만 보니까 어법이랑 장문 42번은 꼭 틀려. 여러분의 패턴을 이제는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의 학평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시험의 이제 전체적인 난도를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제 우리가 등급으로 이 절대평가로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위치는 이제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어지셨죠. 그런데 이 시험은 기존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어느 정도는 등급을 조금 잘 받으셨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문 난도도 그렇고 또 선택지에 있어서도 이거 좀 애들이 웬만하면은 다 맞출 수 있게끔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오답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평소보다도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으셨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좀 만족스럽지 못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빨리 재정비를 하셔서 다음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학평 해설 강의는 시험범위 포함되니까 그거 대비용으로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촘촘히 보셔서 학교에서 성적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같이 시작해 볼 건데요. 우리는 어떤 문제 같이 보실 거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이제 29번 어법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 이번에 42번 아 얘들아 그거 얘기해보자. 여러분 이번에 듣기에서 3번 여러분도 틀리셨나요? 보통 전통적으로 듣기는 1번부터 17번까지 오답률이 정말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다 맞추실 수 있게끔 듣기는 정말 나는 해도 안 되더라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듣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17개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꼭. 만일 지금 듣기 3개, 4개, 5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듣기는 하면은 무조건 점수가 나오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는 안 틀리고 가셔야 되거든요. 이번에 3번 틀리신 경우는 왜냐면 5번 그 되게 높은 오답으로 이번에 3번이 나왔더라고. 내 생각에는 허를 찔린 게 아닌가. 하도 우리가 이제 듣기의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다 보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조금 함정을 배치를 해주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거의 다 낚이셨더라고요. 그래서 3번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듣기를 너무 관리를 안 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만일 지금 듣기 개수가 2번 하나가 아니고 평소에 조금 어느 정도 개수가 나온다면 듣기만 다 맞아도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정도라 그러면 지금 2학년 2학기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듣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듣기는 꼭 다 맞아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29번부터 시작해서 마의 구간 30번대를 쭉 거쳐서 42번 또 역시 전통적으로 많이 틀리시는 장문의 빈칸 여기까지 같이 보실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IBC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거 어법! 어법도 이번엔 조금 쉽게 나왔어. 사실은 이것도 맞춰줘야 돼요. 먼저 보시면 describe니냐, describing이냐, pp냐, ing냐 묻겠다는 건 이거 능동수동 묻겠다는 거죠. 그죠? 능동수동 묻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해석 목적 접근은 이제 좀 차선이지. 제일 먼저 우리는 목적어의 유무를 보셔야 돼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 ing인 거고 목적어 없으면 수동인 pp인 거죠. 자, 목적어 있나 보자. describe는 묘사하다란 뜻이잖아. 묘사하는 거면 뭐를 묘사하는지 목적어 있어야지. 근데 목적어 있나요? 없죠. 없다는 건 아 여기 수동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정답을 described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지금 person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묘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묘사된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이 사이에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관계대명사 who 그리고 묘사하는 사람 아니고 묘사되는 사람이니까 수동태에 비동사까지 붙여줄게요. Who is described? 요렇게. 근데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는 만나면 항상 생략되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describe the PP만 남았습니다. P만 바로 보죠. Which를 쓸 것인가 in which를 쓸 것인가 문제는 이것도 이제 쌤이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관계대명사고 전 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랑 똑같아. 그러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얘들아, 명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잖아. 필수 성분을 떼버리면 나머지가 완전한가요? 완전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나옵니다. 반면 전치사 플러스 관대 또는 관계부사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이거는 있으나 마나. 아, 쌤 오늘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자, 어떤 장신구 내가 이거를 이제 핀으로 붙였어. 이게 내 머리 핀이야. 자, 그럼 이 핀을 내가 핀을 뗀다고 해도 애초에 필요지 하지 않은 걸 떼어도 나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사는 없다고 해도 나머지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렇다면 뒤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문장의 형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묻는 문제죠. 볼게요. A single word 주어 한 단어 그리고 apply 적용된다 적용한다 응용한다 라고 하는 주어 동사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딱히 목적어나 보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문장이었어요. 아, 그럼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답은 in which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선행사 상황인데 어떤 상황 in which a single word uncle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 그죠?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How is it possible to make sense?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C번 has, have는 너무너무 쉽죠. 주어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수일치 문제야. 딱 봐도 has, have는 수일치잖아. 주어가 자 지금 여기 주어랑 동사 사이에는 다양한 수식어구들이 존재하죠. 수식어 이를테면 전치사구 이를테면 관계사절 이를테면 분사구 이를테면 대시 대시 이를테면 투부정사구 그리고 또 컴마 여기 지금 코처럼 보이지만 오케이 아 이렇게 하면 얼굴 같죠? 이런 거면 괜히 자 여기 주어랑 동사 사이에 컴마 나오면 항상 괄호 안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주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어구입니다. 해볼까요? 자 people of northern Burma 해놓고서는 컴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주어가 people이고 동사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를 잘 골라내는 연습을 하면 수일치는 물론이거니와 해석도 여러분들 조금 빠르고 정확하게 됩니다. 항상 주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어구를 잘 골라내세요. 정답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3번으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문맥에 맞는 낱말은 요거는 조금 어렵게 느꼈었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좀 따라와봐. 자, 이 누워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justice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의 정의 누워킨 관점의 정의는 requires that a person's fate 한 사람의 운명은 should be determined should이 생략됐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require 대절 뒤는 should이 생략이 많이 일어나죠. 뭐 해야 한다 당위성을 나타내니까요. should은 굳이 있으나 마나 당연히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어쨌든 결정돼야 됩니다. by things that are within that person's control 그 사람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에 의해 결정돼야지 능력 밖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행운이거나 이게 아니라 정의란 뭐야?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정의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운 좋은 사람은 잘 되고 아니면 운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정의냐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컨트롤, 한 사람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정의다라고 봤죠. 그럼 계속 보실게요. 자, 이 관점에서는 보자. 이 관점에서는 If differences in well-being are determined by circumstances lying outside 자신의 능력 바뀌죠. Individual's control outside에 있다면 그럼 이거는 이 사람 관점에서 fair해 아니면 unjust해? 공정해 공정하지 않아? 내 능력 바뀌라니까 이 사람 관점에서 밖은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according to 이 관점에 따르면 inequality of well-being, well-being에 이 사람의 inequality, 불평등이 만일 자기 선택이야. 자기 선택. 나는 내가 불편한 길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나는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취향이 바로 이거야. 나의 취향을 존중해줘.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웰빙의 불균형은 그거는 오케이예요. 그지 않나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이거는 acceptable 합니다. 그러나, but, 그러나 우리는 뭐는 없애야 돼? 웰빙의 불균형인데 이게 뭐죠? 이번에는 that is driven by factors that are not an individual's responsibility. 개인의 책임이 아닌,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불평등을 겪어. 나의 통제력 밖에 있는 힘에 의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아. 이 사람한테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제 용납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데 we should seek to eliminate. 이런 불평등은 제거해야 돼. 그런데 we do so.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뭐를 통해서? By ensuring. ensure는 확보하는 거고 neglecting은 무시하는 거죠. 반의어죠. 뒤를 보자. 여러분 여기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거는 확보해야 되니 없애야 되니? 좋은 건 확보해야 될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에 나쁜 게 나오면 나쁜 건 무시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뒤에 무슨 내용 나오나 봤더니만 기회의 평등이네요. 좋은 건 아니네. 그지? 기회의 평등과 또 어떻게 자원의 접근의 평등. 그러면 이런 평등은 좋은 것들은 확보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뒤 관계 봤을 때는 정답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여러분 또 이렇게 선택형 나오는 이런 어휘들, 특히 이제 문맥 어휘 이런 것들 어휘 특히나 잘 챙겨두세요. 오케이. 다음 문제 보실게요. 빈칸 문제 나왔습니다. 빈칸 31번부터 볼까요? We are, 우리는 CEO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영자이자 또 우리는 또 어떤 뭐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모두의 뭐 사장님이기도 하고 우리는 또 모두의 선생님이기도 하고 우리는 모두의 뭐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질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 문장에서는 우리는 우리 삶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삼성에만 있는 거 아니고 저기 뭐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경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뭐도 하냐면 we also 우리는 자신도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인 동시에 또 어떤 존재냐면 we also try to encourage the people 다른 사람을 encourage 하는 존재다. 야, 너 이거 해봐. 아니면 너 이것 좀 한번 해줘.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하게 하는 그런 존재래요. 그래서 working for and with it,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 아니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런 사람들을 장려하는,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Those who are doing business with us and even those who regulate us. 자, 어쨌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encourage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 예시가 나와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고 성인이 되어도 이렇게 하는 존재다. 봅시다.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봐봐, persuade A to B, A를 B하게 설득하다, encourage A to B, A를 B하게끔 encourage 격려하다, get A to B, A를 B하게 하다. 한 번 더, induce, A를 B하게 유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굉장히 다양하게 누군가를 어떤 동작 하게끔 만든다라는 준사역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persuade A를 B, A를 B하게 설득한다.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아빠,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해주세요. 또 어른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 significant others는 배우자입니다. 중요한 상대자, 배우자예요. 그래서 배우자한테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게끔 설득합니다. 또 여기도 get our kids to clean up. 아이들을 야, 청소하거라. 이렇게 만든다는 거. 또 우리 이웃을 뭐 하게끔 유도합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 모든 게 내리는 결론 뭡니까? 우리는 뭐다? 우리는 전부 다 자신을 경영하는 CEO이자 다른 사람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part-time, 어떡하죠? motivators.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티베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계발서 아시죠?
자기계발서, 학생 입장에 자기계발서도 되게 많더라. 그래서 공부하는 법에 대한, 학습법에 대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그 인강의 선생님들이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학습법 영상 같은 거 띄워주시고, 아니면 수능 100일 남았을 때, 70일 남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 격려하는 영상, 독려하는 영상, 이게 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 여러분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을 모리베이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아니면 자기계발 강의 같은 거 한국에도 많지만 미국에도 굉장히 많고, 그게 일종의 모리베이션 턱이라고 해요. 동기를 부여하는, 자기계발하는 그것들을 다 모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모리베이터, 모리베이팅 턱, 모리베이터스 북, 뭐 이런 식으로 자기계발에 관련한 것을 모티베이팅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영하는 CEO이자 남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모티베이터입니다 라는 거, 동기부여자이다 라는 것을 정답으로 찾아주실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좀 아나리스트 빼고 다른 것들 좀 많이 했는데, 1번 judges, 우리는 파트타임 judge이다. judge는 뭐죠? 판사죠. 그래서 이거 하면 좋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네요. 다음 3번 inventors, 이거를 발명해내는 사람이다. 이것도 아니죠. 다음에 analyst, 이거는 분석가, 이것도 아니었고, observers, 관찰하는 사람, 관측자. 여기서는 2번밖에 해당되지 않겠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마 2번을 잘 약간 답으로 적으면서도 미심쩍었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동기를 부여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그 자기계발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조금 자극하고 격려하는 이거를 전부 동기를 부여하다, 모티베이션이라고, 모티베이트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조금 파악하지 못해서 답 찾기 힘들었던 게 아닌가.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보시면 이제 그 Central America의 많은 지역에서 Green Vegetable, 특히 이제 필수 영양분이죠. 비타민 A 같은 필수 영양분이 있는 이런 작물들을 기르지는 않은데, 기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이제 다양한 원인 나오죠. 이제 전통적으로 영양 필수 영양소를 가지는 작물을 안 키운다든지, 아니면 영양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어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토티아나 아니면 콩 같은 건 되게 많이 먹어. 여기는 뭐가 있죠? So they have sufficient protein. 충분한 단백질은 확보를 하게 돼요. 언제까지? And they eat until full. 배부를 때까지 이 토티아도 엄청 많이 먹고 콩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럼 어떻게? 이제 단백질은 엄청나게 풍부하게 공급이 되는데, yet 이랬죠. 그러나 The lack of micronutrient, 여기 나왔죠. 미량 영양소 같은 것들, 필수적인 영양소, 아까 이제 비타민 A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세요. Sufficient protein, lack of micronutrient. 대응 개념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단백질은 풍부한데 필수 영양 다른 성분들은 부족해, 결핍돼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아이들이 blindness, 막 그 장님 되죠, 야맹증 같은 거 생겨요. Iron deficiency, 철 결핍이 일어나고요. And other growth disorders, 다양한 성장의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in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요? 절대적인 영양소가 부족한 건 아니야. 그치? 단백질은 풍부하게 섭취하거든요. 근데 필수 다른 영양소들은 섭취가 안 돼서 결핍이 돼가지고 병이 생겨요. 이거 지금 뭐니? 굉장한 불일치, 불균형, 균형이 깨져있는 imbalance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어떻게 해? 정답은 어렵지 않게 correct imbalances, 이러한 불균형을 수정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obesity를 제거한다, 너무 아니죠. 비만을 해결한다는 내용 1도 안 나왔고, 이건 아마 사실 많이들 맞추셨죠. improve digestion, 이거는 소화를 개선시킨다, 소화불량에 대한 이야기 없었어요. 4번 consume more protein, 이미 단백질은 충분하거든. 5번 preserve their tradition, 그들의 전통을 보존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불균형이라고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정답 3번 됐고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33번. 자, 번호에 이렇게 노란색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가장 많이 틀린 5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답보다 이거 맞나? 정답보다 오답을 더 많이 고른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틀렸었던 문제입니다. 같이 보시죠. 자, one of the most curious paintings of the Renaissance is a careful depiction of a weedy patch of ground by a great jeweler. 독일의 그 이제 화가이면서
뭐 철학가이면서 사상가이기도 하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 이게 뭔 소리지? 싶어도 선생님 계속 그 얘기하죠. 첫 문장 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보통은 갑자기 위디 이러면 이게 뭐더라? 이러잖아. 패치가 뭐더라? 그라운드가 이게 땅인가? 이유인가? 갑자기 어? 이게 르네상스의 뭐지? 첫 문장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일로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one of the most curious paintings.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또 한 번 더 괜히 막 동그라미 치면서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이미 이 지문은 꼬이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첫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용감하게 계속 나가야 돼요. 어? 여기까지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서 여기까지 가면 첫 문장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클루가 주어집니다. 아, 앞부분에서는 화가가 뭐를 그렸고 뒷부분에서는 과학자가 뭐를 했네. 아, 그러면은 화가와 과학자를 가지고 무슨 어떤 공통된 어떤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건가 보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클루를 계속 던져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못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것들은 받을 수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었던 첫 문장, 첫 단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거든. 선생님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애들이 첫 문장이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계속 도돌이표해서 계속 다시 읽고 이러더라고. 아니야. 우리는 그 시간을 전체를 보는데 활용하셔야 돼요. 계속 보죠. 첫 문장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르네상스에서 가장 이제 curious paintings 중에 하나는 가장 좀 호기심 어린 그런 그 좀 신기한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디 파치는 생각해보자. 그 잡초 있지, 잡초. 잡초야. 땅에 잡초가 이제 파치는 땅에 이제 이만큼 어느 한 구획을 잡초가 이렇게 막 무성하게 나 있는 거야. 이거를 르네상스의 한 대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게 가장 사람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자, Neuron은 extracts design and harmony, 디자인과 하모니, 조화를 이끌어냈어요. From another apparently random collection of weeds, 그냥 분명 아주 랜덤한, 그냥 무작위에 지나가다가 아무 잡초나 그냥 갖다 그린 거야. 그걸 통해서 조화를 이끌어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이게 우리한테 뭐를 말해줄까? 자, 이제 잡초랑 풀밭. That we normally, 우리는 보통 not think twice to look at. 보통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을. 그냥 잡초밭 있으면 누가 그걸 다시 보냐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얘야, 얘. 이게 바로 이 알브레이트 듀러의 잡초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무 특색이 없잖아.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두 번 쳐다볼 것 같지도 않은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어떻게 했죠? 조화와 그리고 디자인의 그 어떤 그 예술성을 끌어냈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계속 봅시다. By taking such an ordinary thing. 자, such an ordinary thing. such는 강조죠. 이렇게나 평범한 것을 선택함으로써. 되니? 이렇게나 평범한 것을 그려냄으로써 그는 전달할 수 있었대요. 자신의 예술성을 아주 순수한 형태로 전달해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소재가 엄청나게 특이했으면 사람들은 그 소재에 많이 끌리게 되겠지만 정말 평범한 걸 그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화가의 예술성, 화가의 어떤 작법 이런 것들이 더 순수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놓고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 화가가 그냥 굉장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흔한 것을 그림으로써 예술성을 드러낸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때로는 이거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가 너무나 좋은 클루예요. 마찬가지로는 이와 마찬가지로 뒤에 또 다른 클루를 찾아볼게요. 자,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할 때 종종 이거 합니다. 볼까요? Studying relatively simple systems. 비교적 간단한 시스템, 단순한 체계를 연구하는 것은 뭐를 피하게 하나요? Unnecessary complications.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하게 만들어 아주 단순한 유기체를 연구하는 거야. 제일 먼저 집신벌레를 한번 연구해 본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And can allow deeper insight to be obtained. 그리고 더 깊은 통찰력이 얻어질 수 있게 한다. 뭐함으로써? 간단한, 단순한 대상을 선택함으로써.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약간 클루가 오시나요? 화가가 ordinary thing 선택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simple system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계속 볼게요.
자, 이거는 특히나 언제 사실이냐면 쭉쭉 나왔죠.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이해할 때,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왜냐하면 so complex,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렵다, 해석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때로는 어떤 게 도움이 됩니까? I sometimes help to step back, 한 걸음 물러서서 인간이라고 하는 복잡한 유기체를 연구할 때 너무 힘드니까 가끔씩은 한 걸음 물러서서 단순한 유기체, 아 인간의 소화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너무 어렵다. 그러면 먼저 플라나리아의 소화 시스템을 보자. 이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Step back, 한 걸음 물러서서 and consider how more modest creatures. 얘가 답이 나와요. 핵심이 돼요. 일관되게 지금 흐르는 거 뭡니까? Ordinary thing, 평범한 것. 단순한 시스템, 그리고 modest는 겸손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역시 단순한 건데 그 조금 복잡하지 않은, 얘도 심플이에요, 심플. 그래서 간단한, 단순한. 그러면 like bacteria or weed 나왔죠. 잡초나 아니 박테리아 같은 간단한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된대요. Deal with the challenges they face. 그들이 마주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deal with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박테리아는 어떻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나? 잡초는 어떻게 자신들을 지키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때로는 도움이 될 거래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하나씩 넣어볼게요. 1번. Depend on personal experience. 과학자들은 때론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합니다. 넘나 아니죠. 3번. Work in close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과학자들이 서로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더라. 여기 지금 듀러가 다른 화가랑 같이 협업했다는 얘기 전혀 안 나왔어요. 여기도 협업 얘기는 전혀 없어요. 4번, look for solutions. 해결책을 찾는다. 괜찮은데 뒤를 봤더니 problems from the past. 시간적 관점 너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정답을 찾는다. 아니야. 여기 지금 시계열적인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있어. 계속 볼게요. Test the hypothesis. 가설을 검증합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Lots of experiments. 다른 많은 실험을 통해서. 실험 1, 실험 2, 실험 3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떻게 되죠? 바로 choose the three humble subjects. Humble subject. 이 humble 역시 겸손한 게 아니고 얘도 modest랑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단순한, 간단한, 약간 부정적으로 하나 하찮은, 사소한, insignificant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위대하고 장엄한 것을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잡초를 그림으로써 예술성을 드러낸 이 르네상스의 화가처럼 과학자들도 어떻게 해요? 복잡한 시스템을 연구할 때 때로는 simple system, modest creatures를 연구한다. 그게 바로 여기 드러나 있죠. 과학자들도 때로는 뭐를 선택한다? Humble subject. 아주 간단한 대상을 선택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조금 어려웠었던 건 맞는데 핵심어,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어, 키워드라고 하죠. 키워드는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핵심되는 아이디어를 유추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문제 같이 보실게요. 34번. 요거는 이제 정답률 많이 높았죠. 왜냐면 그 공산주의 체제 하에 신발 공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재료를 줘. 이거 사형식 동사 잘 확인했니? give A, 그 A에게 B를 주는 거예요. 간목 진목이죠. 공장에다가 원자재를 줍니다. 가죽 이만큼. 그죠? 또 뭐 들어가죠? 신발 만드는데? 고무 이만큼. 원자재를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매니저는 뭐하라는 말을 들어요? Produce a fixed number of shoes. 이번 달에 신발 10켤레 만들어. 아니면 이번 달에는 신발 100켤레를 만들어. 정해진 fixed number를 딱 말을 듣는 거예요. 말을 듣죠? 이번 달에는 30켤레 만드세요. 이렇게 정해진 수량을 양이랑 그리고 재료를 공급받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더 버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사장님이 어떡하나요? Basic goal was to meet the quota. 할당량을 채우는 게 그냥 다인 거죠. In the easiest possible way.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니? 신발을 가능한 by producing only small shoes. 작은 사이즈 신발만 만드는 거야. 작은 사이즈. 그럼 이제 대충 수량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재료도 다 활용할 수 있고 굳이 큰 신발 만들었다가 수량 못 맞출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일 작은 사이즈만 만들어요. 잘했더니만 이제 어떡하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발 큰 사람 어떻게 해? 발이 큰 사람들은 내 신발이 없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부가, the government이 revise the system, 체계를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고쳤죠? Now, 이제 factory는 receive the same amount of materials. 원자재는 똑같이 받지만 이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여기 잘 해석했니? A fixed number of shoes. 이제는 고정된 숫자 대신에 뭘로 측정이 되냐면, the factory was expected to produce a fixed number of tons of shoes. 아까의 차이 보이세요? 수량이 아니라 신발의 수가 아니라 신발 무게의 수예요. 무슨 얘기야? 이제는 신발의 무게로 측정을 하는 거야. 무게. 그럼 어떻게? 이제는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factory output이 그 공장의 산출량은 would now be weighed rather than counted. 숫자가 세어지는 대신에 rather than 대신에죠. instead of죠. 그래서 한 켤레 두 켤레 세어지는 대신에 무게를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And again, 사장님은 다시 뭐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돈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떻게요? 이제는 뭐야? 무게로 잰다고? 그럼 이제 어떡하죠? 신발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responded the most efficient way by producing nothing but huge shoes. 큰 신발만 만드는 거죠. 이제 수량은 상관없잖아. 그럼 뭐 한 켤레에 됐다 큰 신발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잖아. 그랬더니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발이 작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in either situation, 어떤 상황이든 수를 세든 무게를 재든 정부의 전략은 didn't provide any motivation to 이런 동기를 제공하지 않더라. 어떤 동기죠? 1번 5단 많이 나왔어요.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for employees.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그런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건 지문을 너무 잘못 읽었지, 그치? 작업 환경 개선이 아니고, 또 3번. 요것도 사실은 좀 잘못하셨는데, increase the number of factories, 공장의 숫자를 증가시킬 동기를 부여하지 않아요. To make more profit. 여러분 지금 전혀 profit related 된 이야기가 아니야. 이윤이 상관없어.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그래서 정답 우리 어떡하죠? 사이즈 얘기가 나오잖아. 사이즈. 수량으로 했더니 발 큰 사람 신발 안 나오고 무게로 했더니 발 작은 사람 신발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various size를 충족시킬 그런 동기가 전혀 부여되지 않더라. 이렇게 됐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글자가 살짝 커진 느낌이에요. 자, 35번은 많이 맞추셨어요. 근데 쌤 이런 경우 맞다? 다 맞았어. 이번 시험에서 하나 틀렸어. 하나 틀리고 다 맞은 친구. 얘 3점인가요? 2점이죠. 98점을 받은 친구네. 그러면 이거 하나를 틀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틀렸을까?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유형만 보여드리고 가지고 왔고요. 이랬을 땐 그때가 왔다. 이제 혀가 꼬이는 시점이 왔죠. 혀가 막 지금. 무관한 문장을 고를 때는 어떡하라 그랬죠?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죠, 보통. 물론 많은 지문들이 첫 문장이 주제문인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거 아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이를테면 일화 같은 거잖아요, 이야기. 이런 경우는 주제가 첫 문장에 드러나지 않는데, 근데 무관한 문장 고르는 문제에서는 절대 첫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땅땅땅 딱 받고 들어가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요거 하시죠. 1번 문장 앞에다가 비교해보고, 2번을 1번에 비교하고, 이거 맞나? 3번을 2번에 비교하고, 말이 되나? 4번을 3번이랑 연결해보고, 5번을 4번이랑 연결해보는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출제자들은 이렇게 앞문장과의 연결성은 유지를 시켜놔요. 약하게. 그래서 단어 중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개념 중첩을 시킨다든지 앞문장과 뒷문장은 살짝 포개져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어요. 하지만 주제문에 비쳤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게 분명 나옵니다. 볼까요? 첫 문장 주제문 The use of drones in science. 과학에서 드론의 쓰임이네요. 과학 분야에서 드론이 되게 널리 쓰인다. It's been increasing.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Drones may be useful. Drone은 모든 이 다양한 종류의 research data, 조사, 연구 자료를 모으는데 되게 유용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과학 연구에서 드론의 유용성. 이게 주제죠. 그러면 각 문장이 거기에 연결되나 볼게. 1번. 예를 들어서 드론이 이제 그 기상학을 연구할 때는 습도나 온도 같은 것들의 데이터를 측정해 주는 거. 이거 연결되죠. 그죠? 과학 연구의 유용성. 2번. In case of nearing tornadoes of hurricanes. 마찬가지야. 기상학 연구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누구의 도움 받죠? 드론에 의해 모아진 정보의 도움을 받으니까 역시 드론이 과학 정보의 유용성이 확인되는 순간이죠.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거죠. 3번. With drone delivery systems.
과학 연구가 아니라 드론 배달 시스템으로 드론 배달 택배 얘기 나왔죠. Fewer transportation couriers will be traveling on roads. 자, 드론 택배가 시작이 되면은 도로 위에 많은 화물 차량이 이동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생긴다? Polluting the atmosphere. 이제 공기 오염을 시키는 그런 가능성도 더 적어지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얘가 어딜 봐서 과학적 연구의 유용성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3번은 드론하면 암문장이랑 연결되는 것 같지만 과학 연구의 유용성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였어. 4번, 5번 보시면 이것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5번도 마찬가지죠. Such knowledge may inform existing climate models. 자,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예측이 더 정교해질 거다. 드론 덕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유형을 만나면 어떡한다? 항상 첫 문장 주제문으로 파악하시고 각 문장을 첫 문장에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순서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36번 보시죠. 36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대도시를 건너는 거, 길 건너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Tricky business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거 있지 않아요? 신호등 이거 누르면 이제 그쵸, 있죠, 있죠. 그래서 press of a button, 우리가 버튼만 누르면 이제 다행히도 차를 멈추게 할 수 있죠. 근데 or can we?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나? 라고 문제의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호등에서 사람 건너는 보행자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어딘가에서 뭔가 차가 이제 멈추게 되면서 우리가 신호가 바뀔 것만 같은데 과연 우리가 눌러서 바뀌는 걸까? 아니면 바뀔 때가 돼가지고 바뀌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는 주어진 문장에서 버튼 나왔으니까 이어지는 문장은 바로 그 버튼 얘기를 조금 더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번에 the button's real purpose is 이거 괜찮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연결되죠. 그 버튼의 진짜 용도는 뭐야? Make us believe. 우리를 믿게 만드는 거야. 눌렀으니까 차가 멈추겠지? 우리를 믿고 가만히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 influence on traffic lights. 우리가 마치 차를 멈추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and thus we're better able to endure.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잘 무단횡단도 안 하고 눌렀으니까 멈추겠지 이렇게 만드는 게 이 버튼의 용도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the same goes for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도 적용된다. Door open and door close button in elevators.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열림, 닫힘 눌렀을 때 안 먹히는 경우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똑같이 눌렀을 때 open 이제 우리가 눌러서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닫힐 때가 돼서 닫히는 거고 열릴 때가 돼서 열리는 건데 마치 우리가 눌러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서는 어떤 연결되나요? 이게 지금 사무실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서머스텝 보면은 그 온도계 있잖아. 보일러 같은 거. 이거를 such tricks are 이러한 속임수가 또한 사무실에도 디자인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춥고 어떤 사람은 너무 덥고 온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Clever techniques create the illusion of control. 일종의 통제의 환상을 만들어내요. 뭐를 통해서? Fake temperature dials.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가짜 온도 조절 다이얼을 맞춰놓으면 추운 사람은 가서 올려놓을 거고 더운 사람은 가서 내려놓을 거고 하지만 중앙으로 통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 논리 따라오시면 36번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 BZA로 3번으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요 문제도 순서 문제 비교적 이번 시험이 쉬웠던 거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전형적으로 어려운 유형들이 많이 좀 쉬웠어. 아까 어법도 그랬었고 빈칸도 되게 무난하게 흘러갔거든요. 아까 33번이니 그거 하나 빼고는 되게 무난하게 흘러갔어요. 순서도 보통 둘 중에 하나는 되게 어려워야 되는데 여기 순서 36번도 조금 이지했고 37번도 굉장히 무난합니다. 보실까요? 난 어려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여러분들 절대적인 실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게 되는 수능 그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고3 지금 학평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절대평가 원년인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불확실할 때 있는 자신의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두는 것만큼 믿을 만한 데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의 실력을 만들어두는 건데 봅시다. 주어진 문장에서 택시랑 버스 운전사가 똑같이 이제 일종의 히포캠퍼스라고 하는 해마 부위, 우리 어떤 그 내비게이션을 하는 역할의 부위를 사용하는데 보실게요. 자, who would you guess?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큰 해마 영역을 가지고 있을까요? 즉,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다 보면 여기 영역이 좀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넓어져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더 넓을 것인가? 버스 운전사인가? 택시 운전사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물어봤으면 답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야. 답은 어떻게? 대조적으로 아직 답도 안 나왔으니까 대조하지 말자. 그치? 1번 아니고 brain changes like this. 이러한 뇌 변화. 아직 여기서 뇌 변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면 C번 가야겠네. Answer is 대답은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괜찮죠? 대답은 택시 운전사가 더 큰 해마 영역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택시 운전사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버스는 정해진 루트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C번 나왔고요. 이제 대조적으로 괜찮죠.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버스 운전사들은 같은 루트를 매일매일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기 뇌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나와요. 택시 운전사의 이 triggers the growth of neurons and synapses. 뉴런이랑 스냅스 영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resulting in its increased size. 더 커진 크기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 뇌가 변했다는 거지. 그래서 brain changes like this. 이러한 뇌의 변화는 are the basis for seeing improvement in mental performance. 정신적인 능력에 어떤 그 개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쌤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일종의 뇌 가소성이라고 하죠. 뇌가 단단하게 한번 뼈처럼 한번 만들어지면 그 형태대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뇌가 근육에 가깝다고 하죠.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강화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퇴화되고 축소되고 약해지고 쌤은 이 뇌 가소성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누구에게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하시면 그 부분은 활성화되고 더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거기는 계속해서 잘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이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많이 걸어주고 많이 반복해주고 많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준다면 더 잘하게끔 뇌가 커진다는 거죠. 난 이 개념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같이 보실게요. 순서대로 정답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순서 이번에 두 개 다 비교적 무난하게 나왔죠. 그죠? 다음 보실까요? 자, 문장 삽입입니다. 38번부터 같이 보실게요. Yet 이랬어. 자, 문장 삽입, 순서, 아니면 무관한 문장, 요런 글의 흐름처럼 문제에서 요런 연결어의 역할이 너무나 크죠. Yet 이랬죠. 그러나 However, yet 이런 것들은 정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게 flag words라고 하죠. 답을 보여주는 깃발 단어들입니다. Flag words, yet, 그러나 얘를 기준으로 앞과 뒤의 내용이 반전될 거잖아. 볼까요? Although the robot is sophisticated, 로봇이 복잡하고 정교하긴 하지만 이렇지만 결국은 이거다. 여러분 얼도저리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긴 해도 결국은 이거라는 거잖아. 그치? 결국은 이거다. 우린 여기만 볼게요. 로봇이 그래 복잡해. 그래 로봇 정교해. 로봇이 정교하, 가볍게 들으세요. 로봇이 정교하다는 건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긍정이지만 이랬기 때문에 이 뒤는 부정 나올 거예요. 로봇의 한계가 나올 겁니다. 볼까요? It lacks. 부족하다. 한계가 나오잖아요. 부족해. 뭐가? Our motivation to act. 행동할 동기가 결여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나 잘 봐. 그러나 로봇은 무능력하다로 끝이 났어요. 이 앞에 뭐 나와야 되니? 로봇의 능력 나와야 돼. 그지? 로봇의 유용성, 로봇의 능력, 로봇이 적어도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나를 기준으로 로봇이 사실은 그렇게 유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이 뒤에도 이어질 겁니다. 봅시다. 로봇이 유능하다 어딨니? 로봇이 생각하고요. behaves, 행동하고요. In the same way that humans do. 갈수록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이 생각도 하고 사람처럼 행동도 합니다. 로봇의 능력 나왔어. 능력. 아직 답하면 안 돼. 왜 뒤를 봐. It can discuss. 왜냐면 또 능력이거든. 많은 친구들이 4번 쓰고 틀렸어요. 너무 빨리 답을 갖죠.
왜냐면 아직까지 능력입니다. It can discuss. 토론할 수 있어. Deep philosophical issues. 깊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가능해. 이게 노벗 능력이잖아. 또 어떻게 해요? 막 complex logic, 복잡한 논리도 따라갈 수 있고 또 땅도 파고요. 그리고 고층 건물도 짓고요. 로봇의 능력이야. 제로 여기까지가 로봇의 능력이에요. 여기까지 로봇의 긍정성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이 뒤를 봐라.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 그러냐면 even the most basic desires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감정에 의존하는데 the one thing that robot lacks 로봇이 부족한 것이다. 로봇의 결핍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져야 되잖아. 그지? 여기까지 로봇의 능력, 여기부터 갑자기 무능력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러나 로봇이 정교하다고 해도 그것은 동기가 부족하다. 이제 부정성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결어만 보지 마세요. Yet. 무슨 뜻인지 다 알잖아. 그지? 아니 뭐 however, this is because 연결어가 무슨 뜻인지는 다 알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얘를 기준으로 이 앞과 뒤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추가되고 어떻게 예시가 나오고 어떻게 인과관계가 되는지 요거를 봐야 돼. 그게 진짜 여러분들 3점짜리 문제를 탄탄하게 맞출 수 있게 해주거든요. 다음 봅시다. However, 우리에게 연습을 시켜주고 있죠. 39번 맞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 쉬워. 봐봐. However, 그러나 concerns have been raised.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자랑 똑같아. 부정어지. 부정의 연결어. 그리고 문제가 제기됐대요. 이거 좋아, 나빠. 문제가 되게 나빠요. 나빠. 그럼 이 앞에 무슨 내용 나올까? 좋은 내용 나올 거야. 그치? 긍정성의 이야기가 쫙 나오다가 좋은 얘기하다가 그러나 이제 문제가 제기된다 이럴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쿠키가 이러이러하다 violating 하나 privacy를 침해한다. 쿠키에 문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앞에는 쿠키의 장점 나와야겠네. 쿠키의 장점 어딨나? 봤더니 우리에게 benefits를 준대요. 그죠? 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쿠키의 장점 나왔어. 계속 볼까? 많은 친구들도 4번 썼거든요. 아직 너무 일렀어. 왜냐면 뒤에 장점이 또 나와. 이 예시가 누구의 예시냐면 만일 여기 들어갈 것 같으면 이 뒤에는 나쁜 거 예시 나와야지. 쌤 얘기 이해되지? 긍정, 그러나 부정, 예를 들면은 직진이니까 계속 부정이 돼야 돼. 근데 뒤를 보면은 부정이 아니고 save users the chore. 귀찮은 일을 덜어준다. save는 사형식처럼 사용돼서 누구에게 무엇을 면하게 하다, 덜어주다, 안 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기도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4번이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좋은 얘기 계속해서 직진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답은 어떻게 해요? 여기 들어가야지. 이제 끌어오면은 여기 security is another concern. 두 번째, 이래도 여러분이 틀릴까봐 문제가 쉽다는 건 이거야. 클루가 또 나왔어. 엄청 큰 클루가 또 나왔어. 또 다른 걱정거리입니다. 걱정이 하나 나왔거든. 그렇지 않니? 그래서 걱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걱정은 보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제가 너무 쉬웠던 건 뭐냐면 적어도 여기 concern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 여기는 딴 거 나와야 돼. Another problem, another downside, 다른 단점이다, 문제다, 다른 setback이다, 다른 fault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대로 concern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클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요약문제 만나면 어떡해라. 요약문제 만나면 이거 갈 시간이 아니지, 그지? 제일 먼저 요약문제는 요약문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약문을 보고 선지를 일단은 4지선다로 만들고 나서 한 개씩 합쳐주는 거 알지? 이대로 따라가야 돼. 요약문제는 아주 정해져 있어. 보시죠. 자, 먼저 1, 2, 3, 4, 5 가운데 선지를 4지선다로 만들어 볼게요. 출제자의 고뇌를 알 수 있죠. 자, 어떻게? 당연히 얘는 답이 아니지, 그지? 왜? desired, familiar. 만일 여기 familiar까지 해버리면 애들이 무조건 familiar로 갈 거 아니야, A는. 그러니까 두 개 공정하게 A 하나 버리고 들어가는 게 요약 문제는 4지선답니다. 계속 볼게요. 자, 뒤를 봤더니, 그러면 desired object인가? 바라는 물건인가? 아니면 familiar object, 친숙한 물건인가? 갖고 싶은 물건인가? 내가 알고 있는 물건인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near, farther, 거리 개념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heavier, lighter, 무게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B.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은 물리적으로 가깝게 느껴진다. 아니면 물리적으로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물체는 뭐 더 가볍게 느껴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갖고 싶은 물건은 더 멀거나 가깝게 느껴지던지 아니면 알고 있는 물건이 더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지던지 반대도 가능하겠죠. 가볼게요. 자, 이제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실험을 했더니만 여기 답이 나와.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이 얼마나 가까울까요? 라고 물어보는 설문지에 목이 마를수록 가깝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죠? Out of water, how far away?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목마른 사람이 더 가깝다. 여러분, 거리 개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보실까요? Distances, 거리 개념 나왔죠? Far, closer, distance. 그러면 무조건 거리지. 그지? 그 다음 B번은 답 나왔어. 그리고 A번 보시면 목이 마르다라는 건 원하는 거야. 원하는 거. 물을 원하는 거야. 여기도 want it more often.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My people. 진화론적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더 원할수록 어떻게 간절할수록 원할수록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루려고 뛰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desire와 거리의 관계를 보고 있어요. 문제 어렵지 않게 풀리죠. 그래서 desired object이 우리가 바라는 물체는 are perceived. 어떻게 인지됩니까? Physically, 물리적으로 가깝게 여겨지더라. 정답은 1번 됐고요. 요약문제 만나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항상 요약문 먼저 보세요. 얘가 주제문이기 때문에 게다가 사지선지면 대충 맞춰보고 시작하는 거야. 주제 이미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되게 쉽게 풀 수 있죠. 자, 41, 42 장문 가운데 42번 같이 보실게요. 42번. 오답을 베스트 5를 보통 뽑아보면 42번은 전통적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문이 만일 5개 중에 41번부터 45번까지 한 5개 중에 4개 정도 틀렸으면 쌤은 이거 시간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시험지 봤더니 막 컴사로 되게 간절하게 풀어져 있어. 이러면 아 이거 다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41, 2, 3, 4, 5를 3, 3, 3, 3, 3 이런 친구도 많단 말이야.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풀었을 때 42번은 그냥 어려워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시면 이거 3점으로 주어지거든요.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도 틀리셨고 보통 42번 빈칸이죠. 41번은 또 많이 맞춰요. 자, 여기 빈칸. 이 빈칸은 지금 바로 볼게, 바로. 이거 지금 이제 자동주행 차량이잖아. 자동주행 차량이 지나가다가 이를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주행 차량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상용이 되고 있고. 차가 지나가다가 근데 얘가 뭔가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동주행 차량이 다른 사람을 칠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 보행자는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런 자기는 이 차랑 아무 상관이 1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치여가지고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나가던 사람은 무슨 죄야? 적어도 이 사람이 뭔가 자동주행 모드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자기 주행 모드로 바꾼다든지 적어도 운전자한테 일말의 책임은 있지 않겠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실제로 미국에서 자동주행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자동차 제작 회사의 책임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넣은 소프트웨어의 책임인가? 이거 가지고 막 공방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 그 사람들이 보행자를 치게 하면 안 되지. 적어도 운전자에게 일부의 책임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적 충격을 받게끔 설계가 돼야지. 생각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 남을 치는 대신에 내가 다칠 수 있는 차를 탈래? 하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뭐를 보여줍니까? Ethical tension인데요. 윤리적인 긴장감을 보여주죠. 긴장. 근데 뒤를 봐라.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뭐 한다고 보면 좋을까? 이런 게 얘들아 그 문장을 많이 읽고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은 뭐 할까요? 충돌, 상충
이런 게 자연스럽지. 그렇지 않아?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대중의 이익이 서로 다른 그 이익 주체가 상충되는, 충돌되는 정답은 딴 데 갈 거 없이 5번이에요. 그죠? 충돌되니까. 근데 나는 적어도 아 이거 출제자가 의도한 오답이 뭔지 알아? 출제자는 당연히 이걸 의도했지. 당연히 죄책감을 의도했지. 내가 죽을래 남이 죽을래 이거란 말이야. 당연히 요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찾은 그 오답을 보니까 2번, 3번이 많아요. 열등함. 여러분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이거는 우월하다 열등하다의 문제는 아니죠. 적어도 얘가 너무 좋은데 일단은. 3번 파스미즘이라고 하는 거 낙관성이나 비관, 옵티미즘, 낙관성, 파스미즘, 비관성, 낙관주의, 비관주의에 대한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상황을 밝게 보는가, 얼마나 어둡게 보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에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했을 때 어떻게 일관되게 사람들이 어떤 가치의 충돌을 보여준다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의도한 오답 보통은 1번이 많이 나왔을 텐데 2, 3이 나왔다는 건 지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나 41번은 그냥 대입 파악이니까 그냥 제목 추론 같은 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찾아내는데 빈칸 문제에서는 많이 틀리신 거죠. 그래서 42번은 틀릴만 했던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지만 이상한 오답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행복하다 말하면 맑아지는 마음. 여러분 마음이 맑아지셨나요? 자, 이 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아마 시험에 학교 내신 시험에 포함이 돼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요거뿐만 아니라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쌤이 이제 변형 문제, 변형 시험지 3회랑 그거 해설 강의도 올리니까 그거까지 같이 참고하셔서 꼭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셔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단지 그냥 시험 자기가 이제 틀린 거를 좀 다시 보려는 용도에서 요 시험 활용하신 분들은 다음 학평에서 분명 요 유형을 다시는 안 틀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다시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셔야 되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쌤과는 다른 서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